아, 누룽지로 또 밥을 하시네요? 이게 갱년기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또 근데 밥을 또 차려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메뉴가 뭔지를 또 이제 확인하러 가시는 거죠? 이야, 이거 무슨... 야, 누룽지잖아, 이거. 저기 진짜 이상해졌다, 요즘에. 왜? 아니, 예전에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쫙 그 자기 저기 한 끼 먹는다고 잘해주던 요새는 겨우 누룽지냐? 아, 그거는 갱년기 전이고. 아니, 그렇거나 저렇거나 요새 자기 누룽지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아.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조금 나아져서 이거라도 해주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아니, 잘해야지. 누룽지... 빨리빨리 나아서 더 좋게, 더 잘해주지. 아, 알았어, 알았어. 누룽지 딸랑 하나 있는 거 같아. 야, 이 누룽지가 뭐야. 야, 자기야. 응? 야, 라면 하나 끓여주라. 라면? 어. 아니, 저 지금 누룽지 끓였는데 라면. 또 라면을... 아니, 누룽지가 뭐 그렇게 몸에 좋아요? 그냥 누룽지지. 누룽지가 무슨 복합 영양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다행인 게 그저 심할 때는 뭐 라면이고 뭐 없었어요, 사실은. 그나마 좀 뭐 라면이라도 끓여지는 게 다행이죠. 뭐. 근데 그런 거는 라면 정도는 본인이 끓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끓일 수 있잖아요. 파김치 같은 거 있어? 아니, 주는 대로 먹어! 아,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아니, 물어보지 말고 그냥 꺼내 드시면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꺼내 먹는 거죠. 냉장고에 있겠죠. 얼마나 안 해보셨으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걸로만 먹어. 파김치도 꺼내야 돼, 귀찮아. 아니, 있어, 있기는? 있긴 있지. 그럼 내가 꺼낼게. 아우, 됐어. 아우, 됐어. 그냥 이거 먹어. 이것도 맛있어. 맛있겠네요. 라면에 라면하고 누룽지죠? 네, 누룽지 라면. 저기다가 파김치 올려 먹으면 맛있죠. 네. 근데 이게 아침이라는 거잖아요. 맞아, 아침으로 라면은. 그죠. 야. 어? 와. 어, 이 정도면 진수성찬 아닙니까? 저 정도면. 예. 그래도 뭐. 아니, 평소에 얼마나 못 드시길래 저게 진수성찬. 저한테는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에요. 누룽지나 이런 뭐 라면 같은 걸 먹지 말고 웬만하면. 그 채소 중에서도 그런 것들 많잖아. 뭐 당뇨 좋은 것들 건강 관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뭔 뜻이겠냐? 저 그런 거 이제 차려 주실 거잖아요, 우리 이진관 씨가. 네, 그래야죠. 네. 이제 앞으로는. 네. 네, 지금 누룽지를 편리하게 이제 아침 식사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 누룽지는 밥을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부피가 작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과하는 부분이 이 탄수화물이 적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혈당 조절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라면을 드셨는데요. 이 라면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 과잉 섭취가 되게 되면 이 염분은 혈관 벽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혈관 건강을 위해서 누룽지와 라면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밖에 나오시나요? 나들인가요? 와, 어디지? 와, 저기 저희 집 앞 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아, 좋다. 저 되게 좋다. 굉장하네. 봐봐. 그러니까. 자기는 180도 해봤어? 나? 응. 안 해봤는데. 자기도 같이 해봐. 하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야, 그냥 절에서 하듯이. 응. 이렇게? 응. 그래서 그냥 절에. 아, 김태현 씨는 많이 해봤네. 이진관 씨는 23개에서 멈추겠네. 그래도 압작같이 했어요. 저 그 아내분은 잘하시네요. 108배가 바른 자세로 하면 건강에 되게 좋다고. 네, 되게 하더라고요. 좋대요. 어떻게 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저는 되게 그 절 하면서 네.
그 마음도 편해지니까 일단.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백팔 내 하니까 좀 진짜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지. 고지혈하고 당뇨 오면서 이거를 시작을 했잖아. 근데 당뇨가 합병증이 있어서 무서운 거 알지? 아유 무섭지 그게. 그러니까 그 처이 모. 그래 우리 작은 이모도 당뇨였는데 합병증 와서 이모 젊었을 때거든. 그렇지. 마흔 초반이니까. 그렇지. 그럼. 근데 진짜 참 열심히 했네. 이거 운동도 진짜 되고 고지혈, 당뇨, 그다음에 내 갱년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아니 나도 뭐 고지혈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하시는 108배는 그 유격 훈련 때 하는 그 PT 훈련 있잖아요. 네. 그만큼 힘든 운동입니다.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는 것보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죠. 네. 네.